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의 남당항 새조개 축제에 왔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사장님, 하도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 이 많은 차들 보이시나요? 네, 오늘 평일 맞아요? 웬일이니? 1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새조개로 따뜻한 겨울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되는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에 왔는데요.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잡히는 새조개가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2월이 되면 나들이 겸해서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북적북적 인기가 있는 장소였는데요. 역시나 코로나 이전보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요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미식가들의 출동으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들로 꽉 차 있어서 아주 간신히 주차를 했습니다. 새조개 껍질을 제거하면 오동통한 조개의 속살이 마치 새의 부리 모양과 닮아서 새조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아기들 주먹만큼이나 하고 또 겉은 피조개와 비슷하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서 겨울철 서해안 대표 해산물로 선정되어서 남당항의 대표적인 별미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천수만에서 자란 새조개는 타우린하고 단백질, 비타민, 아연, 철분, 엽산,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보들보들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또 쫄깃쫄깃해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 보양식으로 100g당 114칼로리로 칼로리 부담이 없어서 특히 여성들에게 별미로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새조개는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서 치즈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시네요. 후배님의 오랜 단골집인 나들이로 갔는데요. 에피타이저로 나온 멍게와 해삼, 전복, 꼬마, 백합조개, 굴, 가리비, 삶은 콩깍지와 오이장아찌, 그리고 직접 담근 호기김치까지 푸짐한 상차림과 친절한 서비스에 아직까지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봅니다. 새조개는 양식이 되지 않는 조개류 중에서도 맛이 빼어난 조개인데요. 특히 겨울과 봄이 오기 직전에 새조개가 가장 맛이 좋을 때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큰지 살짝 집어서 들어보니 와우, 역시나 길이도 엄청나네요. 올해 새조개의 가격은 남당항 횟집에서 새조개를 샤브샤브로 먹으면 1kg에 7만원, 택배로 받으면 1kg에 6만원으로 귀족 조개라 부를 정도로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새조개 1kg을 손질하면 새조개 실중량 600g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택배를 보낼 새조개를 계속 손질을 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직접 축제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시려는 분들의 주문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새조개의 집단지 격인 홍성 남당항에서는 타 지역으로 납품하는 것보다 현장 축제에서 소비하는 정도로도 수요와 공급이 달리는 시기가
바로 2월로 이때가 새조개가 가장 맛이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타 지역에서 새조개를 먹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신선하게 아주 쫄깃쫄깃한 새조개를 드시려면 지금 당장 남당항으로 달려오세요. 천수만에서 수확한 새조개는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단맛으로 입맛을 확 당겨주는데요. 새조개의 가격은 조금 높은 가격으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겨울 제철에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겨울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시려면 어디로? 남당항으로 고고고 서두르세요. 아직은 쭈꾸미 알이 꽉 차지 않았지만 쭈꾸미도 샤브샤브로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먹고 또 초장에 찍어서 먹고 먹는 즐거움을 만끽했는데요. 알배추와 향긋한 봄내음을 품고 있는 냉이가 듬뿍 들어가고 팽이버섯과 무, 양파, 대파, 바지락이 들어간 육수가 팔팔 끓으면 새조개와 주꾸미를 한 마리씩 넣고 20초에서 25초 정도 살짝 담가서 질겨지지 않도록 익혀서 샤브샤브로 초고추장과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냉이와 함께 입안에 쏙 넣으면 달달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향기가 봄내음과 만나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데요. 이때 소맥이 빠지면 섭하죠. 적당한 알코올은 삶의 활력소니까요. 직접 담근 김치를 썰어 주셨는데요. 김치에 새조개 한 마리 얹어서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줘서 마냥 먹게 되는데요.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이 또한 별미 중에 별미네요. 새조개와 냉이의 소맥 한 잔, 새조개에 김장김치 얹어서 소맥 한 잔, 쭈꾸미에 소주 한 잔을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먹고 나니 적당한 알코올에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빵빵해졌는데요. 마무리로 쭈꾸미 머리에 먹물까지 맛있게 먹고 나서 칼국수는 헬스. 왜냐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알코올에는 취하지 않는데 밀가루에 취하는 체질이거든요. 이곳 남당항은 1년 내내 해산물이 끊이지 않고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봄을 맞이하기 전 2월에 가볼만한 여행지로 최적의 장소인데요. 남당항 새조개 축제에 오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및 행사가 없어져서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즐거웠으니까 용서가 됐는데요. 새조개가 가장 맛있다는 지금 당장 가족들과 봄나들이 삼아서 추억을 만들러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